네, 오늘 이 문제 제기하신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강문식 교선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 달 전에 시행된 최저임금제, 이게 도내의 영세 자영업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이후에 여러 상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어, 상여금, 지급되던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에 합산시켜서 최저임금 인상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업무 시간 중간에 휴게 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한다든지 좀 꼼수의 성격이 강한데요. 이런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뭐 벌써 꼼수 편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규제할 수는 없는 건지 뭐 불법적인 요소는 없나요? 네. 이게 엄연히 이야기하면은 근무 조건이 뒤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과반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런 지금 꼼수 사례들에서 그런 동의 절차가 있었을까 네.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는 또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1인 자영업 내지 가족들과 운영하는 자영업이 작년 기준으로 72%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뭔가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28%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자영업자들이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게 무조건 최저임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진짜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지 임대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들,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들의 그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 재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수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